북한이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며 한미 양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대선 직전 핵실험에 나서려는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미 정보당국 고위 관료는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서진 않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bigger ticket things, including a seventh potential seventh nuclear test, would come after the election and after the inauguration.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리 잡은 뒤 핵실험을 협상용 카드로 쓸 거라는 의미로 핵시설 공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핵 역량을 과시하는 절충안이란 겁니다. That were the October surprise because, you know, that would definitely irk China and therefore it has a potential to really mess with Russia too. 김정은과 친분을 수시로 과시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북한 정권은 트럼프의 승리를 반기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It would put on his table a difficult challenge of having to resist or negatively respond to the inevitable outreach.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불법 금융 거래에 관련된 러시아 은행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등 네 나라 정상들은 이번 주말 미국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과 북러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